제가 다리도 잘 붓고 발바닥 통증도 퇴근할 때쯤이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하고 아킬레스건을 가볍게 늘려주고 있는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체 쪽 먼저 발에 생기는 질환의 종류부터 살펴볼까요? 흔한 족분질환들은 치료를 해도 고질적으로 반복되기가 쉬운데요. 특히 이맘때는 족저근막염과 발목 접질림, 아킬레스건염 등으로 내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족저근막에 산행 같은 염증이 거.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 발목이 꺾이면서 생기는 발목 염좌, 그리고 보통 힘입니다. 아킬레스건염까지 대표적인 족부 질환들은 대부분 재발이 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핀 발에 데는 안 계속 좋은 생활 삐더라고요. 습관, 맞아요. 자세, 걸음걸이 등을 교정하지 않고 발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만성적인 족부 질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생생 정보극장. 생활 속발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습관을 재밌어, 생생 알아볼까요? 정보극장. 날씨가 요즘 걷기 운동에 푹 빠진 발아파 씨. 날씨가 선선해졌다. 날씨가 있으세요. 비가 와도 운동을 걸으면 안 되지. 씩씩하세요. 자, 시작해 볼까? 미끄러워 보여. 뛰어요, 빗길인데. 여름에 더워서 운동 못한 한을 풀듯 산책로를 쉼 없이 걸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그때. 조심하세요. 비가 오는 날 열심히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무리해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어요. 어떡해. 아유, 아파. 빗길이라 미끄럽잖아요. 참을 수 없는 발목 통증에 운동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집에 와서 보니 발목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아유, 부었어요. 부은 것 부었어. 같은데. 진짜 부었네. 잘못된 거 아니야?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 찜질을 하기로 해요. 찜질을 하면 좀 나을까요? 그 뒤로도 발목이 아플 때마다 얼음 찜질과 팥으로 그럭저럭 버텨보아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잘했어요. 다리 괜찮아지자마자 운동을 가기로 해요. 또 운동 가세요? 오늘을 위해 운동화까지 새로 장만했어요. 운동화 탓을 했구만. 신발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부어가지고 다리. 새로 사서 그런가? 새신을 신고 기분 좋게 운동을 시작한 발아파 씨. 그런데 그녀답지 않게 얼마 안 걷고 멈춰서요. 다시 아프시잖아요. 발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지? 아니야. 넘어지면 안 되니까. 며칠 전 큰 신발을 신어서 발목을 삔 거라 생각해요. 발이 너무 아프지만 참아보기로 해요. 사이즈를 줄이셨나 봐요. 그런데 어쩐지 발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얘 요즘 무리했나? 발목이 이러지? 요즘 발이 안 아픈 날이 없어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너튜브를 검색해봐요. 인터넷 정보가 충격을 너무 많아요. 못해서 발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밑창에 푹신한 쿠션이 들어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발바닥에 충격을 막아줘야 되는구나.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쿠션 빵빵한 신발을 신어서 발에 가는 충격을 줄여주기로 해요. 푹신푹신하네. 만족스러운 착용감에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집에서 있어요. 그냥 신고 어쩐지 생활하시는 발도 덜 아픈 것 같아요. 어릴 때 새로운 운동화인데 선물 과연 그녀 일상 중 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